오늘은 비타민C를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은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비타민C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은단 비타민C입니다. 광고가 잘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들의 기본 형태인 비타민C가 1000mg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3000mg짜리 메가도스 제품도 나와 있고요. 이런 제품들 뒤를 보면 일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다. 비타민C 1000mg이면 하루 권장 수치량의 1000%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100%는 100mg을 의미하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충분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 사이에 있는 용량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이것보다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다면 일단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에 따른 개인차가 있겠지만 통계에 의한 안전한 양이라는 것이죠. 이 두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용량은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의 사이인 충분 섭취량을 먹어야 합니다.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으면 우리는 비타민C 결핍이고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으면 이제부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다할 위험이 쭉 올라가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상한 섭취량은 성인에게서 2000mg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19살부터는 2000mg까지 먹어도 괜찮은 용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mg보다는 많게, 그리고 상한 섭취량인 2000mg보다는 적게 먹었을 때 가장 통계적으로 안전한 용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시는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3000mg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3000mg짜리를 하루에 3번 드시기도 합니다. 이러면 과학적으로 상한 섭취량을 일단 넘는 겁니다. 비타민C를 경구로 투여하고 그리고 정맥 투여했을 때 약물 동역학을 연구한 논문을 봅시다. 경구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몸 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최대 한 번에 3000mg을 투여한 농도와 2000mg을 투여한 농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몸 안의 농도를 유지하기 쉬운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닌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다. 비타민C를 정맥 투여했을 때의 농도를 보면 주사로 정맥에 꽂았을 때를 보는 겁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의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말로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띠는 경우는 이렇게 정맥 투여를 해서 고농도의 비타민C가 정맥 내의 농도에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비타민C를 메가도스에서 경구 투여하더라도 250마이크로몰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아니라 효능 효과가 먹는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닌 상황이어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먹으면 족족 농도가 안 올라가고 저렇게 일정량만 유지가 되는지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이 설명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1000mg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50% 이하로 낮아져 몸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의 비타민C가 유지되게끔 몸이 작동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먹더라도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타민C를 튕겨내는 겁니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콩팥으로 주로 배출되는데 과다하게 배출될 경우 콩팥에 무리가 가고 신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C 부작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위험하네 아플 거야 하면서 안 드시는 분들과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겨우 신장결석만 생기네 그럼 다른 이득이 더 크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나뉩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이상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농도를 설정한다면 최대 비타민C를 2000mg에서 3000mg으로 하고 이거를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나눠서 먹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를 아무리 먹어도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이렇게 흡수율을 높인 리포존 기술을 도입한 비타민C가 나오기도 했으나 다른 영상에서 일단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경구로 메가도스하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행위일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비타민C가 항산화 네트워크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자체 능력은 정맥으로 바로 꽂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비타민C를 규칙적으로 메가도스함으로써 항산화 물질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높게 유지가 되면 다른 항산화 물질들의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지쳐 쓰러진 항산화 물질들을 이렇게 세우고 몸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항산화도 있고 다른 애들과 협업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메가도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너무 많이 드신다면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메가도스 하실 때는 꼭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용량으로 추천드릴 용량은 2000에서 3000mg입니다. 제품으로 말하면 두 알에서 세 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신다면 원하는 비타민C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비타민C를 메가도스하고 하루 최대 9알까지 먹어보았지만 체감상으로 세 알을 먹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고 과학적으로도 생체 내의 농도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한 섭취량이 2000mg과 그리고 한 알 정도 더 드시는 용량인 3000mg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비타민C 메가도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